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는 바로 셀로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람이가 이렇게 맞이해주고요. 어이구! 어이구! 제가 작업을 하는 공간인 셀로판입니다. 해가 잘 드는 곳에 사무실을 얻었고요. 입구를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길다란 장이 있어요. 이 장은 예전 사무실부터 쓰던 건데 의자들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생일 선물을 받았던 빈티지 의자, 다른 한쪽은 이쪽에 있고요. 식물을 양재 꽃시장 가가지고 샀는데 빨간색 꽃이 피는 식물이었는데 꽃이 있는 식물은 어려운 것 같아요. 벌써 약간 애가 시들시들해가지고 좀 한 2, 3주 됐는데 아시는 분들 네 댓글로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제일 신경을 쓴 공간인데요. 일을 하다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을 하는 공간이에요. 꼭 두 공간을 분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이케아에서 구입한 펫 쿠션인데 이렇게 방수 기능이 있는 이런 편한 거여가지고 사무실에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고요. 아이들이 소파에 있어요. 근데 다 이 램프를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오픈하니 새로 선물을 해주겠다고 하여가지고 이 등을 받으니까 이 테이블을 꼭 사야겠더라고요. 앤더슨 씨라는 제가 자주 가는 빈티지 샵에 가가지고 구매를 했고 다람이 갑자기 식물 냄새 맡을 거야? 요거는 되게 귀여운 러그인데 테이블 밑에 까는 러그가 아니고 네 다람아 이리 와봐. 이거 뭐지? 이거 여기 안에 들어가봐. 여기 튼튼아 네 이건 강아지 쿠션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많이 쓸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그 여기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같이 컬러를 맞췄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파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챕터원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다른 제품들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앉는 순간 진짜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너무 좋았던 게 챕터원이 여러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매장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되었던 상품들이 다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내 거다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던 상품이고 근데 이제 저에게 치명적인 단점은 이게 패브릭이어가지고 우리 멍멍이들의 털이 많이 붙겠죠? 김다람님을 비롯하여 팬딩이라 봐. 팬딩이도 앉아보자. 옳지. 편해요? 괜찮다고 말해봐. 이렇게 잠이 올 만큼 편안한 네, 소파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일을 할 때 음악을 뺄 수 없으니까 집에 있던 스피커를 가지고 왔고요. 네, 집에는 최근에 다른 스피커를 구매해가지고 여기는 저만의 방식으로 꾸며봤습니다. 아직은 물건이 좀 비어있는 느낌인데 이 느낌을 계속 유지하려고요. 이제 셀로판에 리빙 제품도 나오거든요. 제가 만든 건데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승하로운의 실장님이 이렇게 귀여운 역광이라 꽃이 안 사는데 이제 예쁘죠? 이게 원래 컬러예요. 네, 사무실에 지금 빛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식물들을 샀는데 이렇게 담으니까 진짜 예쁘다. 예쁘죠? 아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불을 켜니까 정말 밝아졌네요. 너 눈이 침침한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요즘에 거울 셀카를 많이 찍어서 거울샷 막 이런 게 있대요. 거울 셀카를 해보려고 빈티지 샵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갔다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여기 앞에서 거울 셀카를 찍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 장이 저희 스나로운에 나왔었어요. 다 요 가구랑 가벽이랑 도아연님이 제작을 해주신 거고 페인은 했고요. 요거는 제가 좀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스나로운 찍을 때 가끔 활용하고 싶어서 이제 만든 장이고요. 빈티지 장들 많이 보고 좀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고 안에도 보통 이렇게 같은 톤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확실히 안에가 조금 밝은 컬러일 때가 제품들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아이보리 컬러로 이렇게 페인팅을 한 제품이에요. 요즘 장 사이즈가 커가지고 제작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왠지 이게 나가면 또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가 더보기란에 이분에 대해서 남기겠습니다. 집에 모아뒀던 네. 의자들을 하나, 둘, 셋, 네 개죠? 셀프판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고요. 처음에 의자를 살 때 김대현님 꽤 혼났어요. 의자를 수집하냐? 왜 자꾸 의자를 사냐? 저는 큰 그림이 있었거든요. 셀프판이 언젠가 이사를 할 거고 의자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빈티지 의자들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구매를 했는데 하필 그게 네 개여가지고 아주 딱 맞는 숫자였죠? 그리고 이 조명은 감사한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루이스 폴센이라는 네, 브랜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오이빈드 솔라토라는 슬라토라는 디자이너 분이 있는데 파테라 조명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영감을 받은 이야기 뭐 이런 거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놀란 게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빛 같은 거나 자연에서 얻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좀 팬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명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이 테이블을 구매하게 됐어요. 이제 결론은 이 테이블을 구매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장대했죠? 근데 여러 자료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테이블이 딱 루이스 폴센 조명들 아래 딱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건 뭐지?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또 빈티지샵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번에 생일 찬스가 있었잖아요. 저의 그분이랑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하셔서 선물을 해주신 네, 프리찬스앤 테이블이에요. 거기에 저의 이제 가장 큰 로망이 루이스 폴센의 램프를 이렇게 딱 올려두고 아주 귀여워요. 이건 밤에 봐야 되는데 이렇게 3단으로 켜지는 거예요. 이 사진 액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인분 중에 한 명이 이제 포토그래퍼셔가지고 선물해 주셔가지고 원래 집에 안방에 있던 건데 제가 사무실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뭔가 자연자연한 느낌이어가지고 디스플레이 하게 됐어요. 이쪽 공간으로 오시면 좀 귀여운 아기자기한 공간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는 채울 공간인데 우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빈티지 이제 사이드 테이블을 구매만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온수함이 있어요. 온수기 가리면 좋을 것 같아서 동대문에 가서 이제 원단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사이드를 네이비 컬러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 블랑켓은 팀 승하로운 실장님이 또 생선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셀로판이 많은 생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걸면서 생각을 했는데 얘를 이렇게 치우고 여기서 영화 봐도 좋을 것 같은 벽이어가지고 나중에 여기 빔 프로젝터 이런 거 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찍기 전 어제 선물을 받았어요. 보면 여기 농구 관중들이 있어요. 이게 건전지를 끼면 원래 우와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집어서 아이고 이렇게 던지면 여기에 이제 공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공이 원래 이렇게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다시 볼을 넣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관중들이 소리를 질러요. 한 20년 정도 된 제품이라고 해요. 오늘도 많이 출연하시는데 그분이 농구를 좋아하셔서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셀로판 리빙 제품인데 디스플레이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꾸며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싱크대죠. 네. 예전에 셀로판부터 있던 싱크대이고 원래 상부장도 두 개인데 이사 오면서 이제 사이즈를 맞추려고 다시 만들었고요. 상방 같은 경우도 원래 타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라미네이트라는 소재로 약간 더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이보리색 상판으로 이렇게 바꿨고, 이 가구도 다른 가구를 짜주신 분이 같이 제작해 주신 제품이에요. 싱크대는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약간 레몬 컬러의 싱크대를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만들게 된 제품이고, 아주 마음에 들고 이건 이사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닐 예정이에요. 하지만 한동안 이사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귀여운 머신기가 있는데 이것도 베프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제가 컬러는 골랐죠. 고마워 얘들아. 신기한 게 싱크대가 보통 이렇게 한쪽 면으로만 이렇게 열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싱크대는 이쪽도 열려요. 어? 깨끗한가? 네. 양쪽에 수납이 가능하게 연기매 하나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빈티지 접시들이 있는데, 아, 이 접시가 사연이 진짜 많아요.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베를린의 마우어파크에서 플리마켓을 많이 하거든요, 주말에. 접시들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골드 느낌들이 예뻐가지고 정말 한 세트를 사왔고, 이거를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내 실내에서 이렇게 애지중지 해가지고 데리고 온 제품이고,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했어요. 많이 혼났던 제품이죠. 하지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쓰려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사무실을 얻은 가장 큰 이유가, 보러 왔는데 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침에 오면은 여기 하늘을 보고 해가 질 때가 되면 저쪽에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노을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잠깐 올려다 보면, 네, 이렇게 노을이 예뻐가지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여기 사무실을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테라스예요. 테라스인데 간단한 테라스여서 여기 가서 아 그냥 공기 좋다 이렇게 한번 하고 다시 들어오고. 네, 여기가 원래 정말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근데 새 건물에 제가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상복구에 대한, 여러분 아시죠 이 마음, 그것 때문에 최대한 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렉이랑 고정을 해가지고, 네, 했고요. 이제 이 뒤에는 셀로판 제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을 랜선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나갈 때 셀로판은 팝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2-1로. 그러니까 공간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셀로판 제품들이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제가 궁금하신 분들 많이 놀러오세요. 하지만 사전 예약제니까 여러분,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예약을 하시고 우린 그때 만나요 여러분. 안녕.